그날은 오랜만에 밖에 나갔어요. 마왕님과 함께 조화의 숲을 지나고 있었죠. 지긋지긋한 칼레. 그때 불쑥 인간 소년 하나가 나타났어요. 보잘것없는 망토에 나뭇가지. 소년은 우리가 용사들에게 몇 번의 투닥거림 후 그들은 오랜 친구. 소년은 다시 한번 어째서 마왕님이 저런 소년을 친절하게 대하는. 소년은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 뒤 떠났어요. 그가 떠난 후 마왕님은 그 작은 소년이 말이죠. 저는 소